김의성님, 기자님 UFC 관중석에서 신발에 음료수 따라 마시는 애들 뭔 뜻이에요? 이제 호주 파이터 저 타이 투이바사라는 선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선수가 헤비급 파이터인데 호주의 어떤 문화 중에 슈이라는 문화가 있나 봐요. 이게 뭐 어디서 기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대학교 때도 막 그런 거 있었거든. 막 신고식 한다고 뭐 대학교 들어가면 냄비에다가 막뭐 맥주 소주 막 음료수 섞어가지고 막 마시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의 젊은이들의 약간 객기 같은 건데 자기 신발에 맥주를 따라 먹는 걸 슈이라고 부른답니다. 근데 이제 타이투이바사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슈이를 매번 하는 거야. 팬들 신발에도 맥주를 따라먹고 막 이랬던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예요. 와. 그래서 투이바사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맥주를 자기 신발에 막 따라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뭐 그냥 따라먹습니다. 이게 너무 보편적인 어떤 놀이문화가 된것 같아요. 슈이라고 합니다. 슈이. 슈즈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은어처럼 부르나 봐요. 슈이.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나요? 아, 최원준이 그거 했다고요? 전 세계적으로 격투기 팬이라면 다 아는 거니까, 예, 축하의 의미로, 세레머니죠. 그러니까 팬들을 즐거워하라고. 돈치치님이 대학교 때 그런 신부식 하셨나요? 아, 저희 때가 제일 피크였죠. 많았죠. 물론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, 2학년 때 올라가서는. 저희 동아리가 있었는데, 많은 이제 97학번들이 노력을 해가지고, 98학번에 예쁜 어떤 후배들도 많이 데리고 했었어요. 근데 첫 모임 때, 제가 이제 막저 슈이 같은 술막 따라가지고 막 먹고 막 이걸 한 거야. 다 나갔습니다. 여성 여하구들은 다 나가는 참사가 일어났죠. 후원하면 리액션으로 슈잉 되나요? 아, 그럼요. 제가. 깨끗한 신발 하나 제가 준비해가지고 슈잉 한번 하겠습니다.